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 기체별 운용 노하우 타이파이터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파이터는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제국의 대표 기체이자 가장 많이 터져나가는 그런 흔히 자코 혹은 양산형의 이제 불쏘시개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게임 내에서의 타이파이터는 상당히 튼튼하고,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기동성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갖춰진 그런 날아다니는 탱크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스타워즈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는 이 기체가 게임 내에서는 의외로 강합니다. 의외로 터프해요. 그 중심이 되는 세팅은, 이제 타이파이터는 세팅이 거의 하나로 획일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버스트 포, 강화형 선체, 이온 미사일, 체프, 수리, 슬램 엔진. 여기 이한 가지로 거의 획일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렴 진화를 했어요. 이제 메타가 약간의 변환성이 약간의 이제 변경점이 있다면, 이제 그외 세팅으로 일반 레이저포에다가 수리 시스템에다가 이제 충격 미사일, 그리고 제트 엔진. 제트엔진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레이저포에 아니면 버스트포에 이온 제트엔진, 제트엔진 요렇게 쓰거나, 보통 이제 레이저포에다가 기본 레이저에 제트엔진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선체는 거의 한 가지로 통일하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강화입니다. 완충형도 그렇게 추천되지가 않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내구성에서, 내구성, 맷집,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강화형 선체로 최대 체력을 늘려서 굉장히 터프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쪽이 가장 많이 추천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리 장치는 항상 거의 기본적으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 시스템이고, 보조 무기는 대부분 이온 미사일을 달아요. 이렇게 달고, 혹은 부스트 익스텐션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스트 익스텐션은 이제 부스터 게이지를 한 번에 최대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스트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단점은 수리 자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조무기, 뭐 이온미사일이라든가 그외 보조장비를 하나 더못 달아요. 보조무장을. 그래서 좀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세팅의 타이파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온미사일을 달고 레이저의 화력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 아니 레이저의 화력보다는 이제 이온미사일을 먼저 이제 상대방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방어막이 없는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주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온 미사일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 외에도 뭐 특수하게 이제 로켓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뢰, 그리고 이온 어뢰. 네, 관통 어뢰. 이거는 도그파이트가 아니라 함대전에서나 사용하는 정도고, 그때는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수리장치에 보통 같이 달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자주 이렇게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는 현재 첫 번째 세팅, 이 버스트 포 이온 미사일 슬램 엔진이에요.
엔진에 출력을 많이 넣고 출력을 채워놓고 전진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세팅의 타이 파이터의 특징은 명백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무장형한 계속 에너지를 공격을 계속 넣고 있죠. 거의 이제 무장에만 넣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공격 전환을 엔진 쪽에 해주면 거의 무한대로 부스트를 사용은 가능합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유미사 정도 상당히 오 감사합니다. 전환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드리프트 하면서 선을 하고 있을 때 공격 전환을 자주 해주세요. 약간 잘못된 사용 방식이었죠. 일반 레이저와 맞상대를 할 때는 다른 고정 무장이 없다면 버스트 레이저가 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맞았네요. 왜 이런 식으로 정지하면 실전에서 죽죠. 죽여달라고 하는 셈이죠. 네, 이렇게 무력화를 시키고 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무력화를 시키고 쫓아가서 무력화된 적기를 마저 격추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맵상에 보급이 떠 있으면 이제 보급 계속 먹어가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죠. 이 부스트를 이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좀비라 다름없는 그래서 무장의 에너지가 다 찼죠. 이때 이제 전환을 해주면 스트레이지가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기동을 해요. 무장을 안 쓰고 이제 적에게 죽인다고 쳤을 때 적에게 죽이는 상황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이에 이제 또 다 찼으면 또 다시 스트레이지 채우고 이렇게 사용할 때 거의 무한대나 다루는 부스팅이 가능합니다. 부스트 같은 게 좋죠. 그리고 혹시 부족할 때는 무장에
드리프트 중일 때 이제 무장에 전환을 했다가 다시 빼면 다시 에스로 전환을 해주면 그 잠깐 사이에 충전된 것도 좀 더 이제 빈 부스트 게이지를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제 무장 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부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같이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패드 같은 경우에 이 전환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좀 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 타이 파이터나 타이 폭격기 두 가지는 플레이가 거의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나 다른 거죠. 제국에 이제 방어막 없는 기체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공격 전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익히지 않으면 공격 전환이 느리거나 익숙치 않다거나 하면 거의 성능을 반토막밖에 못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 잘못 골랐네요. 이걸 시작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네요. 아, 함선 변경을 했으면 되는데 이걸 잘못했네요. What can I get for you? 버스트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좀 전처럼 이제 무한대로 부스팅이 가능했는데 이온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기본 레이저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기본 레이저죠. 금방 차진 않아요. 그리고 버스트 사용 시 이런 식의 이런 타입의 전투는 좀 비교적 불리한 편이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엑스윙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엔진에 엔진 게이지가 빨리 차기 때문에 제트 엔진은 반대죠. 지금 아까는 무장에 대부분을 잡는데 지금 부스트 드리프트 중이 아닐 때는 계속 이제 엔진에 동력을 채워줘야 돼요. 발사 중일 때 이런 식으로 채워서 빠르게 엔진 부스트 게이지 채워서 그 부스트 중일 때 나머지 무장 동력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급할 때는 엔진으로 채워서 엔진을 채워서 무장에다가 동력을 넣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버스트 레이저와 슬램 엔진 이거 사용할 때랑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용 그런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주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용하기가 이쪽이 좀 더 오히려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버스트 레이저에 슬램 엔진 쓰시는 게 이제 그래서 가장 좋다고 말한 거고요. 현재 메타가 그렇게 굳어지기도 했고요. 일단 이제 타이파이터는 여기 이거 외에는 다른 세팅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타이파이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